초딩 여러분 안녕. 자, 판다 할아버지야, 한 주간 잘 지냈어? 드디어 푸바오가 이제 이번 주에 대나무를 아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변화야. 판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지. 특히 여러분들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 푸바오가 응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할아버지도 푸바오가 응가하는 걸 한 번도 정상적으로 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드디어 푸바오가 응가를 하는 현장을 할아버지한테 딱 걸려주고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이 푸바오 응가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출발! 오늘 푸바오는 288일, 생후 288일이 됐고 197g으로 태어나서 오늘 몸무게는 30.2kg. 드디어 30kg를 넘어섰어. 와우, 할아버지가 이제 푸바오를 들어주기가 정말 힘들겠지. 자, 푸바오가 어디 있을까? 자, 저기 엄마랑 푸바오가 놀고 있는데 과연 푸바오가 어디에서 응가를 하는지. 자, 지금도 엄마는 응가를 하고 있지? 엄마는 지금도 응가를 하고 있는데. 와우. 자, 엄마 아빠는 응가를 할 때 저렇게 엉덩이를 강아지처럼 바닥 쪽으로 낮춘 다음에 꼬리를 들고 응가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러바오가 물속에 응가를 하고 있네. 러바오는 물속에 응가하는 걸 아주 좋아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속에다 응가를 하는 행동들은 판다인 러바오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물속에 응가하는 친구들이 있어. 볼일 잡았어. 푸딩이 친구들, 할아버지가 판다의 소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판다들은 원래 육식동물의 장 구조를 갖고 있지만 대나무를 먹는 초식성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을 빨리빨리 보는 거야. 초식동물들은 원래 15시간 이상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대변을 하지만 판다들은 초식동물에 비해서 소화 장기가 짧고 장기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장내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보통 6시간이면 먹은 대나무를 배변을 하는 거야. 아기 판다들은 젖만 먹고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아주 왕성하지.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먹고 나서 대나무를 소화하고 배설하는데 6시간 만에 배설을 하고 하루에 20번 내지 30번 정도 응가를 하지만 젖을 먹는 아가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지금 젖을 먹고 2-3주에 한 번씩 배설을 하는 거지. 그만큼 엄마 젖이 아기를 성장시키는데 영양가가 높기도 하지만 아기들의 소화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나면 거의 100%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2-3주에 한 번씩 밖에는 배설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리고 아기 판다도 이제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면 배설의 횟수나 배설량이 이제 점차 늘어날 거야.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 푸바오도 많이 성장한 다음이 되겠지? 이제 대나무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배설하는 것을 우리 푸딩이 친구들도 가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푸바오 응가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판다들은, 특히 아기 판다들은 이렇게 자기의 응가나 아니면 소변을 어딘가에 감추려고 해. 왜냐면 자기 흔적을 남기면 친족들에게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응가를 감춰서 들키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응가를 하려고 하지. 와우, 드디어 찾았어. 자, 푸바오의 응가를 찾았어. 와, 여기. 자, 푸바오의 응가는 엄마나 아빠 변보다는 냄새가 좀 있어. 아우, 냄새가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대나무만 먹지만 푸바오는 엄마의 젖을 먹기 때문에. 자, 이제 푸바오의 응가를 수거해다가 할아버지가 무게와 무엇을 먹었는지 등등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거야. 자, 보자. 푸바오의 응가를 한번 무게를 재볼까요? 110g. 한번 배설을 할 때 110g 배설을 했어. 정말 보기 힘든 푸바오의 변인데.
살짝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볼까? 마치 아기 판다의 응가는 젤리, 연약한 젤리처럼 찐득찐득하고 색깔은 약간 황금색을 띠는 아기 판다, 아주 유아기 때 아기 판다 변과 좀 비슷한데 지금 푸바오는 이제 9개월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털도 이렇게 몸을 핥다가 털도 조금씩 넘어갔고 그 다음에 대나무를 먹다가 대나무를 먹어서 이렇게 조금씩 대나무의 흔적들이 변해서 묻어나고 있어. 자, 이렇게 어른 판다들의 변은 정성이 약해서 잘 부스러지고 아기 판다가 젖을 먹는 대신 어른 판다들은 대나무만 먹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그래서 변에서도 아무 냄새가 없이 약간의 녹차 향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단다. 이렇게 어른 판다와 아기 판다들의 변은 아주 차이가 크지. 자, 우리 푸바오가 건강하게 응가를 했어요. 여러분도 잘 먹고 슝슝슝 건강한 응가 하세요. 자, 우리 푸딩이 친구들 푸바오 응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어요. 어른 판다들은 하루에도 20, 30번씩 응가를 하지만 우리 젖을 먹는 아가 판다들은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2-3주에 한 번씩 응가를 한다는 사실 정말 놀랄만한 사실이었어. 처음엔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알고 나서는 정말 신기한 동물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지. 자, 푸바오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할아버지가 푸바오 건강하게 잘 돌볼 테니까 우리 푸딩이 친구들도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